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559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24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36,915명입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뮤지컬 연습장과 관련하여 12월 1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접촉자 조사 중에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입니다. 서울 관악구 와인바와 관련하여 11월 29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 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음식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2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5명입니다. 서울 성북구 대학교의 밴드 동아리와 관련하여 2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보험사와 관련해서 12월 1일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접촉자 조사 중에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총 2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부동산업체와 관련하여 11월 3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 이후 조사 중에 2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입니다. 서울 중구 콜센터와 관련해서 11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후에 그 조사 과정에서 8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 총 9명입니다. 서울 송파구 탁구장과 관련하여 11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에 21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2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요양원과 관련하여 12월 4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 조사 중에 19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입니다. 경기 부천시 대학병원과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4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주점과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되어 누적 총 1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부산 울산의 장부강습과 관련하여 7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N차 전파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열, 호흡기 증상, 이러한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그리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의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일제검사를 통해서 서울, 경기, 부산 등 9개의 감염 취약시설에서 확진자 총 103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주기검사를 통해서 서울, 부산에서 있는 5개의 시설에서 확진자 10명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수능은 끝났는데 그 수험생들이 여전히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실천을 계속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능 이후에 면접과 논술시험 등 대학별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국 단위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사실 등 대학교에서 수험생의 밀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수도권 대학에 전국의 수험생이 집중됨에 따라 이를 통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수능 시험이 끝난 후에도 친구나 지인들과의 모임은 잠시 미루고 안전하게 수능 이후의 일정을 준비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 양상의 특징이 소규모로 다발성이고 그리고 일상에서 전파되고 있어서 이것이 또 전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코로나 유행은 어느 특정한 집단과 장소가 아니라 내가 자주 가는 집 주변에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지인일 수도 있다.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상 속에서의 다양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오직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모든 모임을 취소하시고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